자, 시작합니다. 루이나 페도의 이야기 이어서 가야죠. 이어서 하기 전에, 아이고, 우리 스토리웨건이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소개해 줄 겁니다. 보죠. 영주의 아들인 주인공, 의문의 몫을 따라 곳에 고대 유적을 발견하는데, 마을이 파는 몬스터들, 유적의 보물을 노리는 모험가들, 다양한 동료들과 함께 마을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주인공의 운명을 어찌 될 것인가. 자, 이런 내용의 게임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가도록 하죠. 들어갑니다. 풀핀 거 보니까 저번에 맞추고 그냥 안 갔나 본데. 아무튼 아이템이 없네. 이 게임이 워낙에 이제 음식 사는데 오래 걸렸거든요. 어디 보자. 혹시 물약이 지금 얼마나 있는 거야? 향check이 별로 없네. 약! 카브라 이끼가 필요해. 카브라 이끼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더 사. 상급도 필요하니까. 조합. 사실상. 이게 준비를 이렇게 해서 던전에 들어가서요. 약간 현실감 있어요. 던전에서 쉽게 사기 어렵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해서 가야 됩니다. 음식까지 해서 가야 되고요. 음식을 전고를 해가는 건 약간 좀 이상하긴 한데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가죠. 마나가 그다지 필요 없는 조합이네요. 마력 유지인 법사가 없으니까 효율도 낮고 채소와 채소와 돈이 없냐? 돈이 없다고? 특수 기능으로 요리를 해줍니다. 밀가루와 채소. 호박파이 처음 보네요. 볼까? 오, 야, MP 20%에다가 HP 20%야? 괜찮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물고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해물 전골이 아니라 고기 전골이 필요한데 고기 전골을 줄 만한 육류가 필요해요. 육류가 없어. 육류 어디서 구하니? 어, 육류야! 밖으로 나가면은 여기였나? 아이템 매매로 철좀 팔자. 다섯 개 팔고 식품 생고기 닭고기 생고기 구매해 주고요. 채집할 수 있는 놈 있냐? 안 돼. 자, 빨리 요리 만듭니다. 여기서 시간을 다 잡아먹기 때문에 열심히 만들게요. 닭고기와 채소. 닭고기 전골, 생고기와 채소, 전골 보죠. 어디 보자. 닭고기 전골과 전골 전체 30%. 야, 역시 전골이 좋다. 전골이 되게 좋네. 전골 위주로 해야겠다. 생고기 채소. 그렇지. 야, 너무 잘 만드는데? 전골 이 정도 있으면은 엔간해서는 안 당할 거 아니야. 알쏜. 그렇지. 깔끔하다. 다른 음식들은 물고기를 캐서 물고기를 먹도록 하죠. SP를 사실상 다 사용을 해도 칭호만큼 사용을 해도 너무 낮기 때문에 이제는 뭐 신경 쓰지 않고 천천히 올려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에서 좀더 깊게 레벨업이 됐으면은 내가 좀 해봤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직업 추가되는 거면은 사실상 이제 더 이상 찍어도 크게 강해질 것 같진 않아요. 마력 때문에 방어력도 마방도 좀 떨어졌고. 물고기.
물고기 열심히 모아라. 아 뭐야 개웃기네. 이런 경우도 있어? 일단 평타 때리고 평타 때려다 그냥 거대 물고기 때 별로 안 세죠? 약하고요? 야, 고기 주면 좋겠다. 아 내가 왜 이렇게 세냐? 아 그런 거 안 주네. 어 여섯 마리? 개꿀 여섯 마리면 6, 4, 24, 240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돈이죠. 아 더 나와줘. 한 마리당 물고기 두 개 정도? 목소리가 요즘 맛이 갔네요. 아라라라라 그만 캐고 가자. 그만 캐. 너무 많이 캤어. 흑수기는 전골 말고 밀가루 물고기를 하자. 뭐 되냐 그럼? 아무것도 안 돼. 그냥 가자. 가자 그럼. 자, 아 이거 만들고 가자. 아, 밀가루 몇 개 있냐? 다섯 개나 있어? 그냥 가자. 다음 목표로 이동을 하도록 하죠. 다음을 시작하게 되면은 사실상 볼 거 다 봤죠? 야왕도 죽였고요. 여기서 안 본 건 이거 하나 정도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요정 숲? 밖에 없는 것 같고 내려가서 이제 진행을 하면 되겠네요. 요정의 숲을 돌파하는 법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거 한번 돌아가 세이브하고 와야겠다. 대사가 너무 길다. 땅속으로 길게 뻗어진 길이 있으면 저번 시간에 일로 가서 이상한 곳으로 갔었죠. 유령이 가리킨 곳을 조사한다. 충초버섯. 낙반이다. 이럴 거야? 잔해 속에 뭔가 보인다. 돌들 치운다. 고대 도자기. 어 좋구요. 빛이 보인다. 도끼불로 가득 차있다. 어 이 정도로 이제 어림도 없지. 뭐야 알손 데미 좋구요. 아 너 마력검이라서 안되냐? 때려봐. 진짜 안 들어가네. 알손만 되네. 힘내 알손. 너밖에 희망이야. 기껏 강한 무기 얻어도 소용이 없어. 12개 검치 고대 문서. 그럼 저기 길로 가는 게 이제 퀘스트야? 절로 가면 한동안 못 돌아온다 그랬거든요. 아, 세이브하고 가겠습니다. 세이브하고 가능하면 다른 맵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또 뭐 세이브도 됐고 마나도 충분히 있고 한번 먹을까 전골? 거의 풀피죠? 세이브하고 생선파이. 야 이렇게 좋아? 40%야? 만원 채워줘. 이거 만들만하다. 너무 좋은데? 해산물 파스타. 해산물 파스타는 뭐야? 아 나쁘지 않네.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나쁘진 않네. 빠바밤 빰빠밤. 열심히 요리해라. 요리가 그렇지. 파이 좋구요. 파이가 더 좋은 것 같아. 전사 계통이니까. 근데 이게 망령 같은 걸 못 때리는 게 좀 크다. 좋아. 이 정도 되겠다. 왜 채웠죠? 필드로 좀 갔다가 가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앞으로. 그래서 양쪽 구역은 끝난 것 같고 이쪽만 가면은 이제 되는 거죠. 진행이 여기서 원숭이를 못 잡아서 내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았는데 이번에 원숭이를 잡게 되면은 조사합니다.
다음 진행을 볼 수 있지 않을까? 1도 양단 견관 자세. 명중률 감소. 아, 효과 없음. 야, 들어간다 데미지. 양단해. 방어력을 무시한 공격. 야, 알소나! 알소나, 야, 알소나 힘내라. 아직 아니야, 아직 이제 시작이야. 야, 잠깐만, 큰일 났다. 기습. 어, 잡았다. 22경험치. 22밖에 안 줘? 끼끼잇. 제스민, 제스민이지. 개 뜬금없네. 뭐야? 아, 얘랑 이벤트가 있는 애야? 내가 이벤트 있는 애를 골라온 거야? 프라이가 안 꼈다. 이 구면인데. 야, 이거. 야, 이러면은 다른 곳에 있는 애들도 다 있는 거야? 이벤트가? 뭐야? 수라완, 랜듬의 수호자입니다. 전 제스민이라 부르지만요. 저희 마을 사람들은 원숭이 일족과 더불어 살아가며 서로 무술을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쓰는 기술도 어렸을 적 제스민한테 배운 것이죠. 그래서 이상한 짓을 막 했구나. 사람도 어디 갔냐? 마을 사람들 전부 여기가 아닌 북쪽 골짜기 피난처에 있는 듯합니다. 안에 들때 가보도록 하죠. 230점. 야, 경험치 많이 준다. 이 정도면은 돌을 매겨도 되겠는데. 아이템으로 어딨어? 파이 좀 먹어라. 두 개 먹어. 그렇지, 좋다 좋아. 아, 일단 아이템으로 한번 그걸 하죠. 잊지 못하는 돌로 세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 짓이냐. 잊지 못하는 돌 세이브 13번 해주고요. 개를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던 중에 좌우 언덕이 높이를 더해 절벽이 되었다. 이윽고 앞쪽에는 이상한 것이 보였다. 골짜기에 숨겨져 암벽에 새겨 만든 사람의 동굴이 있었다. 절벽의 벽면에는 문이나 창문이 달려있다. 랜덤 사람도 있는 걸까? 골짜기에다가 거주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죠? 창문도 있다고 하니까. 바위 그늘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튀어나와 앞길을 막았다. 등 뒤에서 목에 칼을 들이댄다. 규스타르. 검은 옷을 입은 사내다. 누구냐? 또 아는 사이야? 누나야? 야, 이거 어떻게. 야, 나 진짜 운 좋은 거야? 뭐야? 아니면 여자 NPC는 다 호환되는 거야? 뭐야? 저기는 아군도 구별 못하는 거니. 알손 대사도 있네? 아, 마을의 장이야. 14살이지. 아... 대환영이야. 절벽 내부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계단의 통로, 큰 방에 파여있다. 통로를 걷다 보니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의 상태를 보러 나온다. 그냥 메이드가 아니었구만. 존경을 받고 있는 듯하다. 백성이 비상시에 농성을 하는 곳이지. 우린 호를름 영주에게 복종하기 전에 이곳을 지배하고 있었어. 그 시대의 것이야. 30년 전 전쟁에서 랜듬이 독립을 잃고 나선 이 숨겨진 요소가 쓰이는. 30년 전이면 태어나기 16년 전 아니야 얘? 괴물 무리가 정착해서 말을 공격하기 시작했어. 어느 단초 쳐들어왔어. 검은 마녀의 손에 의해 많은 동료가 쓰러졌지. 이대로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수호자들만 지키도록 남기고 고향을 포기했던 거야. 그래서 여기 지원군을 기다리고 있었어. 도반님은 홀룸의 영주님이셔. 본인이 직접 돕기 위해 와준 거란다. 만 시대가 수십 년 전이었으면 이 녀석도 나랑 똑같은 입장이었겠지. 일만 잘 풀렸다면 누나가 딴 사람 성에서 일할 일도 없었을 텐데. 야, 그래?
다같이 공격에 나설 생각이었어. 온 사람이 이 정도라면 어쩔 수 없겠네. 아, 일단은 사람들 얘기 듣죠. 행방. 야, 이거 세이브 저기서 하면 안 되는데. 아, 한 줄기 연기 같은 것이 보이는데 누군가 있을지도 모른다. 절벽을 계속 걸어가니 커다란 균열을 발견했다. 길 양쪽에서 벽이 부자연스럽게 평평했으나 이게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을지 모른다. 아, 절벽에는 구멍을 파내어 만든 작은 신전 같은 곳이 있다. 유적이 접근한다. 아, 이런 식이야. 원숭이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아직 레벨링이 필요한 시점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진행하겠습니다. 여기가 보스방 아닐까? 느낌상 일로 가자 일단.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바위에 몸을 숨겨 남쪽 고지를 찾아 살펴보니 소기들의 대집단이 캠프를 펼친 채 보였다. 소기 집단이면은 모든 공격이 다 토하겠네. 물리기술로 까딱하면은 100명에 달할지도 모른다. 마물 병사들이 웅크련이 있다. 귀족을 잡아와서 목으로 칼을 맸다. 시체를 찢어서 싸움을 하기 시작했다. 지옥 같은 광경이다. 아, 그래? 지옥이면 안 되지. 검은 말이 여기 있을 것 같은데. 드륵드륵 소리가 들린다. 야,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이거. 귀사 잡아야지. 어, 이거 진짜 큰일 났는데. 진짜 큰일 났는데. 이거 어떡하지? 귀사 때려봐, 일단. 피가 뿜어져 나왔다. 출혈 멈추지 않는다. 잡을만한데? 많이 강해졌네. 야, 생각보다 훨씬 세네, 내가. 귀사. 때려. 귀사. 두 개 송곳니, 귀사. 그렇지, 강하다. 충분히 잡는다, 이거. 그렇지, 잡아. 야, 이렇게 센데도 잡네. 돼지 한 마리한테 전멸당했었거든요, 저번에. 돼지 탄 놈 하나한테. 그 절구에서 갈아 으깨지고 있던 건 동물의 시체인 듯하다. 질퍽한 잼 상태가 되어 있다. 아가데움이 내려온다. 집에 가야 될 것 같은데? 거대한 방에 네모나고 커다란 곰이 몇 개 있었고 안에는 검붉은 진흙이 쌓여 있었다. 가까이 가니 썩은 피와 고기의 냄새였다. 붉은 진흙과 속에는 무언가 가라앉고 있었고 몸을 내밀어 수면을 들여다보았다. 얇은 양망에 쓰였던 마무리 몇 마리씩 흙탕물 속에 들어가 있었다. 그들의 손발은 마치 태어서 발달되지 않은 채 꿈틀거리고 있었다. 돌열쇠 사용은 열린다고? 밤의 종족을 만들지 않은 영웅에게 쏘질 악이 필요하다. 밤이 몇 자리. 난 역할에 계속 나갈 아다게움 소생하는 그날까지. 마장 아이비어. 꺼져. 집에 갈 거야? 마장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개놀랐네. 깜짝 놀랐네. 여기 어디야? 바위 얼굴 내비치고 있다. 바위가 보인다. 기둥 같은 거함이 늘어서 있다. 경사면 떠나기로 했다. 회복 한번 해야겠다. 됐다 이 정도면. 세이브 안 해도 진행되겠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이곳을 가는 거 외에는 진행할 게 없는 거네. 진행할 거 아예 없네. 여기 이제 포인트를 몇 칸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치우냐? 아이비어랑 한 번만 싸워볼까? 대사는 똑같죠? 이길지도 모르잖아? 나 지금 강해. 창의 전기 처음 보는 애들만 있는데? 아이비어 한번 때려보고 방어하고 수리건 한번 던져봐.
죽인다 죽인다. 죽일 수 있냐 이거 진짜? 진심으로? 진심으로 답 없는 부분인데? 이건 안되겠다. 이거 소생약은 너무 아까워 인간적으로. 내가 솔직히 고민했는데 이거는 집에 가야돼. 대화 걸고 대화 걸고 집에 가야돼 이거는. 집에 가야돼 집에 가야돼. 집에 가서 도움 요청하자. 도움 요청한 다음에 와서 가자. 아빠한테 도와달라 그래. 개소리하지 말고요. 아 잠깐 저 아저씨 미쳤네. 뭐야 테오르? 아 그래? 곧 송아밖에 안 사니? 미개한 녀석. 값어치를 몰라보는구만. 볼일 없어. 아 나 아이템 필요한데. 500원 있으니까 사보자. 채소가 좋은 건 확실한 것 같다 솔직히. 아 매진돼서 벌써? 야 물고기 제발. 야 물고기 제발 물고기 주세요. 물고기 제발 진짜. 너 많이 썼어 내가. 저 마장을 내가 제압할 수 있을 만한 전투력이 필요하다. 하나 보물지도? 뽀? 저번에 원은 있었거든요. 여기 둘. 야 잘 나온다 갑자기? 잘 나온다 갑자기? 세 마리. 저번 시간에 탑을 타고 이동을 해서 잠깐 못 들어온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전부 다 해서 갈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지금도 어렵기 때문에 더 어려워질 수가 있으니까. 그만 세이브하고 요리 좀 한 다음에 보물지도 타고 가보자. 해산전골. 해산전골 그렇게 좋진 않지만 없는 것만 나으니까 실패 안 하는데. 전골은 전체 회복이니까 30%죠 정확히는. 3명이 다 회복되면. 그래서 뭐 나이템 보자. 뭐라 그랬어? 일곱 다리에 뿔 한 개로부터 일곱 봉 일곱 난팔? 일곱 다리에 뿔 한 개? 이게 뭐야? 드래곤이잖아 이거는. 일곱 다리에 뿔한 개? 모르겠는데? 그냥 가자. 모르겠다 나도. 몰라 몰라 몰라. 읽어볼까? 이걸로 못 읽으니까 수첩을 읽어보자. 일곱 다리에 뿔한 개가 뭐야? 다리가 일곱 개고 뿔이 한 개라고? 그럼 괴물이 있었어 이 게임에? 전혀 기억 안 나는데? 근데 이동합니다. 진행하죠 그냥. 뭐 어떻게 되겠죠 뭐. 요정의 숲을 깨고 싶은데 요정의 숲을 도저히 못 깨겠어. 괴물 한 번만 싸워보고 어차피 갈 거니까. 야, 덤벼. 충호인 창격, 견고한 자세,
방어 무시. 야 충격 좋구요. 강타. 강타 없니 넌? 너무 애매하구나. 기습. 잡을 수 있겠는데? 잡았는데? 뭐지? 50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마법 열쇠 광건의 비약 투망 112점 프랑 레벨업. 뭐야? 광건의 비약과 투망이라고? 잠깐만. 광건의 비약이 뭔데? 광건의 비약 영약. 광건의 비약. 투망. 이게 투망이야? 아, 그래. 이런 기능이 있구나. 신기하다. 잠깐만. 일로 가봐. 마랑? 솔직히 이미지만 봐선 센지 약한지 모르겠어.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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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이 애매해. 아 근데 왜 이렇게 잘 피하냐? 태연한 부분이고. 방어해. 안 때리는 것 봐라. 때려봐. 에이 그건 좀 아니지. 에헤이. 그렇지. 태연 태연 겁. 야 알수 왜 이렇게 튼튼하냐? 마랑 잡았구요. 15에 경험치 잘 주네요. 옷감. 잠깐만 나 왜 일로 왔어. 아 이게 이렇게 되는 부분이야? 함부로 가면 안 되겠네. 여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사실상. 야 고사조 나오네? 지금 얼마나 강한데 잡지만 않으면은. 잠깐만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죽여 잠깐 좀 심하신 듯. 아, 야, 잠깐만, 이거 좀 심하신 듯. 야, 큰일 날 뻔했다. 야,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좋아, 잘했어. 야, 왜 이렇게 세냐? 경험치 잘 준다. 이거 좋다. 닭고기도 나왔어. 닭고기가 나왔어. 맹고슈 나왔어. 야, 잘 나온다. 한 번만 더 싸우자. 함부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네. 얘네 이거 길 같은 거 들을 필요가 없구나 원래. 이렇게 싸울 수도 있고. 싸울만하다 솔직히 말해서. 얻는 게 많다. 이거 솔직히 싸워야 된다. 레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진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것보다 주인공을 제외한 동료들이 너무 약해요. 멤버를 계속 바꿔서 그런지. 돈도 막 들어오죠? 물론 이게 회복하는데 한정이 있긴 한데 어차피 한숨 때리면 되니까 나야. 그러니까 세이브하고 올까? 어차피 두 칸인데? 두 칸으로 뭐 누구 코에 붙이겠어? 아니야 그냥 아이템 먹고 가자. 이럴 때일수록 열심히 해야지. 애플파이. 됐어 가자. 시냇물이 졸졸 흐른다. 그 옆엔 자그마한 자갈투성이 강변에 쭉 이어져 있다. 어두운 수면에 빛이 난다. 강변을 걷는데 전방에 어두운 곳에서 하얀색 사람 그림자가 몇 개 보인다. 말타 청년들이나 그 장신이지만 가녀렸고 긴 머리에 바람이 흔들리고 있었다. 이상한 청년들은 따뜻해 보이는 의류와 망토로 몸을 감싸고 있었으며 뭐 엘프 같은 건가 보다. 전신의 빛을 말했다. 그들은 명랑하게 담소를 나누며 말을 몰고 있었다. 이쪽 알아채고 인사를 건넸다. 요정족이야?
인사에 화답한다. 이런 곳에 바깥 인간이 온 건 참 오랜만이군요. 수백 년 만일까요? 하긴 저 괴물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오겠냐. 아... 성으로 가기 위한 다리엔 곤식한 자가 지키고 있어 조심하시길. 공격할 걸 그랬다. 경험치 안 주네? 아니 뭐 얻은 걸로 주긴 했는데 저건 뭐 당연히 줄 거 아니야. 보통 밭이다. 아 뭐야 채소괴물 뭐야 디자인 뭐야. 죽여! 네 마리나 돼. 아니 저 3킬 어 데미지 되게 센데? 아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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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저렇게 안 당한다고? 아 됐다. 잘만한데? 피했고. 아 둘 버틸만해. 그렇지 버틸만해. 아 피하지 좀 마세요. 아 잠깐만 잠깐만 프랑아 프랑아 가냐 가는 거냐 프랑아? 아, 아직 아니지? 야 너무 이거 세게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아 다행이다 제거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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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해 제거해 강해 강해. 보통 배추가 아니야. 그렇지 40에 40원 채소 8개. 야 대박 대수학이야. 경험치 올라가고요. 창틈 채소 수확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냥? 저러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솔직히 말해. 채소 지금 얼마차 MP인데 전골 더 있을 거야. 그렇지. 어 깜짝 놀랐네. 야 전골 진짜 잘 채워준다. 미쳤다. 과소비해버렸는데 오히려. 어 나 맞는 길로 갔네? 위는 그럼 위는 돌아가는 거고. 이거 솔직히 들을 필요가 있나? 내가 가면 되는데? 이건 뭐야? 연못 들여다본다. 어... 뭐야? 오두막 한 채 세워진 거 발견했다. 창문에서 빛이 새어나가고 있다. 들여다본다. 한번 떠! 나 뭐했냐? 잠깐만 그럼 저희가 맞는 거라고? 여기였나? 맞네. 길 한판에 짐승의 발자국이 남겨진 거 발견했다. 사냥기술 있다면 쟤를 쫓을 수 있을 것이다. 사냥기술은 누가 갖고 있냐? 아 역시 좀 먼 게 맞구만. 저건 좀 차이가 났지. 야 뭐야 다리를 건넌다. 안개 속에서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린다. 가면 안 돼요? 설마 전멸하겠어 한 방에? 유종족 전사? 일단 2연참하고 견고한 자세 두 개의 송곳니. 어 야야야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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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진짜 위험하다.
데미지 안 받음. 야 대박. 이거 잡았다. 쉽게 잡는다 이거. 방어 방어. 알쏘는 방어 안 해도 되겠는데. 야 방어 되게 좋다 근데. 알쏘는 방어해. 아 방어 안 해도 된다. 아 뭐하는 거야. 뭐라는 거야 나 진짜. 말을 말을 이상하게 한다 봐. 좋아. 아 잡으면 하죠. 방어. 야 방어. 그렇지 잡았고요. 36개 180원 많이 좋은데. 통과시키라고 안개 속으로 모습을. 어 요정의 활 특급 상처약 얇게 붙인 과자? 포테이토 칩이야? 견고한 자세. 야 이거 많이 줬는데. 이거 세이브 기능 살아있었으면은 꿀 좀 빨았을 텐데. MP 해보기네. 전골 일단 먹이고. 닭고기 전골. 호박파이 됐다 이 정도면. 나 보내준다며. 길은 굵은 뿌리 같은 것들이 사이에 누비며 오르막이 계속되고 있었다. 꽤 높은 장소까지 오르고 와서 뒤를 돌아본다. 안개가 개어있었다. 숲의 전문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하다. 오, 야 체크포인트 온 거야 나? 이렇게 갈 수 있구나. 아 나 그러면은 포인트 어떻게 모아? 거기 갈까? 아하! 아하!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채소 내놔. 야 채소 둘이다. 둘이면 쉽지. 야 아니잖아. 그렇지. 다리 우리 피했고요. 그렇지. 채소 내놔. 배틀 채소야. 이걸로 주면은 포인트 받아가는 거지 뭐. 근데 3일 이내라고 3포인트나 주네. 신기하네. 그럼 아래 내려가는 거 무조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됐어. 채소 입수하고요. 네, 왜 아무것도 안 나오냐? 좀 더 많이 잡아야 되나 보다. 2연 찌르기. 아, 너 공격 기술 없는 거 진짜 혐이다. 프랑 막고 잡았고. 안 잡아지네? 그렇지. 내놔. 돈 내놔. 채소 내놔. 채소 내놔. 더 내놔. 모든 채소 내가 다 가져간다. 유통기한 없어 이 게임은. 그림자 배기. 아 야 그만 삼켜. 야 죽였는데 어떻게 삼켜져 있어. 말이 돼? 야 세긴 하다. 그렇지. 안 준다 이거. 글렀다. 한숨 때릴까? 설마 죽이겠어?
응, 회복됐어 이미. 어, 데미지 들어오긴 했는데 회복됐어. 어, 잘가. 회복됐어. 됐으면 끝난 것이요. 그림자 102. 그렇지. 어디서 시킨 게 따위가. 죽여. 그렇지. 하루 지난 거야 그럼? 아니겠지. 이벤트 봤으니까 포인트 주겠지. 60원 짐승 가죽. 어, 좋구요. 두꺼운 카울, 모피모자, 해산전골, 성목, 클레이머, 철, 고대동상, 경험치 168, 마구찌르기, 맥스다. 가자! 오우 예! 아 이게 획득 경험치가 경험치 뜨는 것만 계산되는 거구나. 아 몰랐지 뭐. 좀 아까운데? 전투 한번 하고 올까? 여기서 탄숨 때리긴 너무 아까워. 저거 갔다가 다시 요정탑 갔다 오자. 이제 아래 갔다가 이걸 보면은 뭐라고 하지 알려주지 않을까? 지옥같은 광경이 펼쳐졌다. 레벨 또 많이 됐고. 들어와. 들어와. 귀사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귀사. 그렇지. 됐다 강함. 미침. 많이 강해졌어. 적수가 없어. 120골드. 아가데움이 내려온다. 가자. 살만큼 싸웠고. 저 마장 걔는 내 생각에 레벨이 더 올라가야 이길 것 같고. 슬슬 때려도 될 것 같은데 한숨? 한번 확인만 하고 올까? 세이브하고. 혹시 여기서 진행하면은 뭐라 그럴라나? 밤하늘 배경으로 거대한 나무가 우뚝 솟아있다. 산이라 혼동될 정도로 크기에 마을 하나 넘어갈 것 같았다. 실제로 줄기 중간 부분에 은빛을 내는 빛나는 건물이 몇씩 줄지어 있는 게 보였다. 길은 나무 줄기에 새겨진 도랑과 계단식으로 이어져 있다. 길은 거목의 구멍 속으로 사라졌다. 내부로 들어가자 하얀 금속으로 된 문이 있지만 누군가 열려 있었다. 문을 지나자 앞으로 나아가니 벌레 구멍 같은 경사나 나선 모양으로 위를 향해 뻗어 있었다.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은데. 바람의 정령이 습격해 왔다. 필요한 만큼 마나 쓰고 가자. 그림자 배기는 어 야 뭐야? 제법인데. 어 야 잠깐만 너무 제법인데. 너무 제법인데 잠깐만 야. 알쏘꼬마 동한다고? 아 내 거 통해. 마법은 필요 없다. 죽인다. 죽어도 죽인다. 그렇지. 잘 잡았다. 강하다. 요정의 옷. 물풀이 흩어진 정령은 실체를 잇고 소리를 내면 사라졌다. 260점. 13. 나 한숨 자고 가야겠다. 안되겠다 저거. 이번 포인트에서 안 넘어갔으니까 자고 가자. 미리 자라고 좀 알려주지. 이 게임 알려주지도 않아 이젠. 프랑 좋긴 한데 솔직히 알손이 워낙 좋아서 좀 애매하네. 아 나 장비 좀 새 거 좀 주세요. 장비 없어요? 아 부족한데. 솔직히 모닝스타가 너무 좋아. 기술 같은 거 배제하고 모닝스타 쓰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검이 되게 좋긴 한데 내가 마나가 너무 딸리니까
그래도 조금 그렇다. 아, 마땅한 검이 없어. 은검. 내가 끼고 있는 게 마성의 검인가? 그렇네. 마력이 50 올라가는데 40인 건 대체 무슨 경우냐, 씨. 진짜 당황스럽다, 당황스러워야. 이번 멤버 뭘로 가지? 일단 고대 지식이 필요할 것 같고. 아, 이제 법사 오랜만에 가져갈까? 시폰. 알손 아깝긴 한데 일단 프랑 빼죠. 그리고 누구 데려가야 될까? 생존술? 생존술 필요할까? 물력 별로 안 썼는데. 아, 썼지. 고대랑 완력 필요 없는데. 너 무슨 기술 있니? 너무 안 들어간 것 같다. 탐색 스킬이 많이 있지만 방어력은 낮은 편. 기민 생존 위감? 너 와라. 사나이 파티네? 알좀 빠져. 기민 생존 위감이면 다 없는 거죠? 네 개나 있네 쟤는. 떠돌이야 이름이. 간단한 요리를 만든다. 야, 한 따까리 할 것 같은데? 야, 뭐해? 뭐 하긴 평생 잘 운명인가 보지 뭐. 갈까? 음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만들어줘잉. 채소 많은데 고기 같은 걸로 사면 되나? 고기 없냐? 아, 수준. 고기 팔아, 고기. 고기. 그렇지. 싸게 싸게 넘겨라. 전골이 필요하다, 나는. 나는 전골을 원한다. 그렇군요. 채취해. 거의 배설물, 크루카 잎. 그딴 거 좀 캐지 말고요. 좀 좋은 거 좀 캐주세요. 도면 배설물 같은 걸 자꾸 캐고 난리야. 너 막 캐는 거 아니냐? 야, 근데 왜 이렇게 잘 캐냐? 열심히 캐. 저번 시간에 끄트머리만 봤던 거 드디어 갈 수 있겠다. 만화는 한 명만 있으면 될 거 아니야? 이러지 말자, 우리. 이건 좀 아니잖아. 히로인으로서 실격이야, 너는. 이건 좀 아니잖아. 히로인으로서 실격이야, 너는. 빠꾸야, 바로. 그렇지! 난 쟤를 믿을 수가 없어. 세이브하고 와야겠어. 쟤 믿을 수가 없어, 나는. 그렇지! 난 쟤를 믿을 수가 없어. 세이브. 만들어줘. 그렇지, 웬일이냐? 선빵 세게 때려놓고서 갑자기 나아졌는데? 이럴 줄 알았어. 자, 다행이야. 세이브해서 다행이야. 다행이야.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렇지. 두 번 됐죠? 두 번만 더 하면 돼, 진짜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힘내. 전골 정말 좋아. 완전 좋아.
다행이야. 세이브 진짜 칼같이 썼나 진짜. 전골 한 번만 해주면 돼. 힘내. 한 번만 해주면 돼. 그렇지. 아, 과일이랑 밀가루로 과일파이 만들어서 마법사한테 줘야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됐다. 일단 이 정도만 가져가자. 약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럴 줄 알았어. 그렇지, 애플파이 좋구요. 너 이거 특기 아니었니? 전 잘 만들지 않았냐? 그렇지, 야 너무 잘 만들었다. 30% 두 개. 마늘은 제가 많이 안 썼기 때문에 좀 남았거든요. 마늘 요리는 이거까지만 만들면 딱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애플파이 웬일이야? 웬일이긴. 될 걸 갖다 붙여야지. 가자, 한 번에 가자 우리. 그렇지, 잘했어. 이 정도 충분히 만족해. 아, 이 정도 음식에다 조합 좀 하자. 특급은? 잠이 드는 안개병. 그럼 배설물 좀 아껴볼까? 아, 화서의 장갑. 잠이 드는 안개병은 잠이 들게 만든 안개병일 거 아니야, 말 그대로. 아하하. 용약. 타테리아가 뭐야? 카레리아? 성목 있으면 되네? 성목을 쓸 때가 지금 저거밖에 없네? 그러면은 세이브하고 와서 하자. 쓰레기일 수 있으니까. 카레리아 잠깐 뭘까? 하나씩 만들자. 폭발 플래스크는 화염병의 상위 호환이겠지? 오, 야 괜찮은데. 적 전체 데미지네. 장비일 거 아니야. 여기 있다. 정지를 막는다. 야, 어썸한데? 아니 솔직히 08은 너무 좋은 거 같아. 너 너무 아이템이. 잠깐만, 이거 좀 아니지 않냐 이거는? 잠깐만 내 계산이랑 약간 다른데? 사슬맨 됐는데 쟤? 너 왜 이렇게 장비가 다 구리냐? 장궁 왜 끼고 있어 미친놈아. 요정의 활, 지팡이. 너 너무 내가 장비도 안 챙겨주고 막 갖다 붙인 건가? 속도 좀 올려야겠다 너는. 하트리아 가. 넌 먼저 때려야지. 하트리아 잘 맞는 것 같다. 지금 약이 약 충분히 있네. 그냥 가서 진행하면 되겠네요. 새로운 거 보러 가죠. 저번에 갔던 그 오랫동안 못 돌아간다는 그거 보러 가죠. 이걸 보고 가는 게 원래 맞는 거네. 뭐야,
뭐야? 아, 개 뜬금없네. 뭐야? 자, 전체 방공격. 와. 야, 잠깐만, 이거. 내 계산이랑 약간 다른데? 선뇌진. 그냥 때려. 안 잡고요? 사슬. 어, 야, 어, 은근히, 어, 괜찮은데? 그럼 32에 160원. 어,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았고요. 물고기 좋고요. 특별한 건 없다. 전투용 코르셋? 똑같네. 아, 근데 그거 없이는 안 들어가잖아, 딜이. 강타 한번 해볼까? 안 들어가겠지? 화살 주문. 때려, 일단. 속도 반감은 들어가네. 화살 주문 들어간다. 빠르니까, 화살 주문. 좋아. 어우, 타트리아 잘 쓰는데? 짐승 가지고 이렇게 잘 준다고? 나 뭐 좋지 뭐. 어, 아이템으로 회복 좀 하고 가죠. 무슨 푸딩이라 그러지? 과일 푸딩? 아, 15%는 너무 지금. 이 정도 되겠다? 괜찮네. 광장 같은 곳이야. 돌기둥에 가서 오벨리스크가 있다. 보라색으로 빛나는 돌기둥. 아예 조각상 어린 소년을 본단 상이 빛난 돌 속에 복인되어 있다. 앞으로 갑니다. 이걸 드디어 가네요. 진짜 한 시간이 됐는데. 여긴 어디지? 그냥 스토리만 보는 걸까? 지하세계 아닐까? 지하세계? 던전을 이제, 던전이 원래 지상에 있었던 세계? 낯선 길가에서 있었다. 광장을 오가는 사람들이 모습, 애기 소리 달리는 마차, 마을에 활기차 있었다. 하늘은 푸르고 햇살은 강하다. 왜일까? 천봉거리일 텐데 그리움이 가슴에 터져나온다. 마치 고향에 돌아온 것만 같은. 누군가는 부딪혔다. 그 돌 속에 봉인된 상과 똑같은 얼굴을 한 소년이 놀란 표정 상처 쳐다본다. 간소한 셔츠와 띠를 조합한 가벼운 차림으로 독특한 것이었다. 잘 보니 주변 사람들도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낯선 풍습에서 여긴 어디 땅일까? 그때 몇 명의 무장한 병사들이 다가와 손을 잡으려 했다. 소년은 손을 뻗어 손을 뻗는 군인들한테서 재빨리 벗어나 근처 골목으로 뛰어들었다. 병사들이 뒤를 쫓는다. 그대로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어, 그래? 신기하네. 세이브하자. 구덩이에 뭔가를 파놓으려고 한다. 저건 무엇일까? 거리를 걷다가 번화가 같은 구역으로 들어갔다. 길가에서 노인들이 두 의자에 앉아 장기 같은 것을 두고 있었다. 그 옆에는 길에선 빨래를 하는 여자들이 걸어갔다. 온화한 거리였다. 눈앞에 길을 몇 명의 병사가 지나갔다. 뭔가 찾는 듯 순회 중이다. 가끔 가까이에 있는 주민들을 불러세우고 난폭한테로 신문한다. 아, 모르겠습니다. 병사들은 여자를 칼자루로 때리고 머리를 잡아 끌며 데려가려고 한다. 여자가 비명을 지른다. 도우러 간다. 설득한다. 싸워야지. 그럼 별 수 있나. 싸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막 이렇게 남 동네 싸워도 돼? 별로 안 쓸 것 같은데 방어나 해라. 별로 안 세네. 속도 반감되는 거 되게 좋다. 체력 너무 없다. 라반 너무 좀 과하다. 얘는 몸을 지킨다고? 안 되지. 어디서 몸을 지켜. 150원 좋고요. 지휘관의 투구.
병사를 물리쳤다 하지만 달아난 병사가 호각을 불었다. 길 건너편에 또 다른 병사가 다가오는 게 보였다. 소년은 얼굴을 내밀었다. 전에 병사가 쫓던 그 아이다. 그 아이를 쫓아 거리로 나갔다. 오, 올라간 도중 뒤얼굴 골목 안을 헤맸다. 바위산 사면에 작은 집에 벌레 둥지 마냥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구역으로 보인다. 좌우로 햇볕에 말린 벽돌과 쌓아놓은 헛간이 어디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시야가 좋지 않다. 길 한가운데서 자연하수가 있으며 악취를 풍기는 구정물이 사면에 흐르고 있다. 그런 골목길을 걷자니 앞을 병사들이 가로지는 게 보였다. 다행히 발견된 건 아니었지만 소년이 말을 걸었다. 따라가자. 파괴됐던 성토로 데려갔다. 부모님은 황제의 눈밖에나 살해당했어. 황제는 미쳤어. 전부터 이상한 생각했지만 저번에 해치운 해골 아니야? 선택부한 녀석들 찾고 있고 선택부한 녀석들은 얼빠진 신의 재물로 삼는다는 소문이야. 그래서 난 선택받아서 도망쳐 나온 거야. 너무 피로 탓에 몸 피로 탓에 한계다. 방구석에 눕혀 눈을 감고 잠들다 노력한다. 노래소리가 들려온다. 큰 홍수와 지진의 소용돌이가 속에서 멸망한다. 비는 전조였다. 눈을 떠보니 또다시 낯선 곳에 있었다. 파편과 토사 틈새에 생긴 공동이다. 잠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마치 매몰된 듯한 기분이다. 다행히 갇힌 건 아니고 다른 곳에 갈 수 있어. 다른 새로운 곳에 나왔네. 대폐허라는데? 아직도 꿈속인가? 꿈속인지 오베린 거인가? 야 저렇게 쓰는 거구나. 되게 좋다 쟤. 계단이 막혀있었다. 여기 내려가보자. 평평한 모래땅 위로 기괴한 생물이 꿈틀댄다. 아 걔네 전에 나왔던 디자인 한번 진짜 씨. 일도양난 번개화살 화살주문 쓰러뜨려봐. 충격받았고요. 좋구요. 더럽게 약함. 일도양 다 너무 좋다. 이상한 모양의 툭을 얻었다. 피로물든 목편 고대동화 3개를 입수했다. 기괴한 생물 쓰러뜨렸다. 개생물은 몇 개의 작은 생물로 분열하듯 풀풀이 달아났다. 그던 다음 땅을 조사했더니 그 생물이 기어다니 흔적을 찾았다. 그걸 따라 남동쪽으로 나아가니 앞길은 절벽이 꽉 막혀 있었다. 아래쪽으로 어둠 속에서는 요란하게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린다. 건너편은 보이지 않는다. 이 절벽 넘으러 가는 건 무리일 듯하다. 너무 강해졌으나. 얘가 후반 캐리형이었나 보다. 후반 되니까 너무 세졌는데? 초반에는 개고통 주더니 이게 뭐야. 아 귀여워라. 아니 너 왜 이렇게 세냐? 데미지 57밖에 안 돼? 근데 마력이 있네? 자동으로 싸우죠 쟤네는? 됐다? 가자. 인공정령 8호. 계단 모양의 사면을 타고 위로 올라갔다. 동굴 천장은 낮았으나 앉지 않는다면 걷기 힘들 정도였다. 사면 오르기를 마치니 넓은 동굴로 나왔다. 원기둥 열이 천장의 안반을 지탱한다. 아무래도 이 공간은 고대 신전의 자취로 보인다. 신전터 중심에는 돌로 만들어진 커다란 물그릇이 남아있는데 성스러운 곳이다. 신고 레벨업을 한다고? 13회 세이브하고. 와 이런 게 돼? 아 나 개고민 되네. 전사해야 되나? 기사해야 되나? 전사하자. 아 여기서 이렇게 된다고? 칭호를 올려준다는 건 줄 알았네. 떠나자 그럼. 휴식하면 하루 지날 거 아니야? 얘네 별로 안 쎄 의외로. 자 죽여버리자 빨리 빨리.
야, 인간 좀 능력 좀 볼라 그랬는데. 때려! 겁에 질렸다. 좋아. 강력한 마법. 연속, 2연속 찌르기 배움. 경험치가 너무 좋아. 그냥 세지면은 강해지는 만큼 그냥 강해지니까 올라가죠. 아, 그만 뛰어나오라. 어둠투영 명중률 감소 있죠. 어둠투영 어디 와이어트랩 다리 걸기 반감 좋구요. 인공정령 화살 주문 쓰네? 괜찮은데? 그럼 방어나해. 라반 충격. 야, 이 정도라고? 때려. 야, 위험한데? 계속 중첩돼서 까이는 거야? 너무 위험하지? 49. 세다. 아, 죽여 좀. 겁에 질렸고요. 좋고요. 32, 160. 야, 잘 준다. 광장에 나왔다. 주위에는 개고부가 몇 개 있었지만 벽은 거의 직선이었으니 광장 전체는 사각형에 가깝다. 광장 남쪽엔 검은 오블레스크가 서 있다. 근원은 보라빛을 바란다. 틈으로 보이는 내부에는 어린 소녀상이 봉인돼 있다. 다른 곳으로 가면 돼, 일단은. 망령전사 둘이 진지하게 경기를 펼치고 있던 것이다. 싸워. 아이라이? 망령전사인데 사람 좀 생겼냐? 화살 번개 쓰자. 번개 쓰고 충격 입으니까 다리 걸기 걸고요. 이거 두 개를 다 안 통했단 말이야? 방어. 다리 걸기. 잡았네? 야, 4대1이야. 어디서 덤벼. 쟤 계속 싸우나봐. 점프의 흔적 같다. 입관에 들어가면 의외로 깨끗하게 정돈돼 있다. 카운터 너머에 금빛 고양이가 당신 기다리고 있었다. 이래도 이래도 우리 생활은 편해지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상인 피트입니다. 정보 좀 줘. 넓은 만큼 곳곳에 뭔가를 발견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으니. 아, 그래. 로프 하나만 살까? 피로 물든 목편. 솔직히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건 없네요. 그쵸? 이거 한 손 난검이야? 27이야 근데? 되게 좋다 이거는. 전투용 도끼. 이것도 한 손이네? 퍼지. 광대모자를 파네. 돈 받고. 나 아이템 좀 팔자. 이거는 줄 수 없어. 맹고슈 팔고. 유정열 있으니까 장군 팔자. 클레이모어는 갖고 가고 장군 팔고요. 손도끼는 돌 나무키 하죠. 투망 모르겠어. 일 투자. 야, 코르셋 왜 이렇게 좋냐? 지휘관 투구. 지휘관 투구 필요 없을 것 같아. 마력이 까이는 게 너무 커. 야, 이거 되게 좋다. 이것도 필요 없고. 속도도 좀 챙겨야겠어. 앞으로는 이제 방에다 이 정도는 필요 없죠. 챙이 넓은 모자 필요 없고요. 나무 있을 필요 없는데. 언제 목표는 주었냐? 야, 나 퍼지 갖고 싶은데. 됐어. 솔직히 지금 끼고 있는 검이 더 좋으니까. 저장하고 오자. 갑니다. 지하 하천이 흐른다. 물이 많고 흐름도 빠른 급류이다. 뭐 로프를 고정시킬 수 있을 만한 장소가 없으니 도저히 건널 수가 없다. 그래? 로프를 고정시킬 수 없다고? 그렇네. 오블리스크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거대뱀이다. 때리고 방어해. 무기떨구기 한번 해봐. 아, 데미지 괜찮네. 무기떨구기 별로 안세다 얘. 인조인간 왜이렇게 세냐? 50원? 어, 돌아갈 수 없는 듯하다. 세이브 좀 하고 레벨업 좀 하자. 전투를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 레벨업 할 만큼 하는 건 너무 긴가? 아, 거의 뭐 50번은 잡아야 되네. 그렇게 못하지. 오벨리스크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럼 지금? 컵이 질렸고요. 그렇지, 때려! 계약하네. 비키니 아몬, 야 이렇게 준다고 아이템? 이세라 입. 비키니 아몬 좋지. 아, 쟤 여자 아니지? 맞다. 너 여잔 줄 자꾸 볼 때마다 여자 같아 쟤는. 헷갈려 죽겠어 이씨. 싸우자. 탈 거야. 뭐야 쟤는. 아, 쟤 빠르다. 큰일 났다. 하지만 약하다. 그렇지. 잡아주고요. 주는 거 없냐? 아, 야 뭐 자꾸 준다. 계속 잡으면 뭐 나오나 본데. 쟤 너무 자주 보인다. 근데 겁이 질렸고요. 야, 방패 주문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돈 줘. 어, 야, 잘 나오는데? 경험치도 주는데. 할만하네. 어디서? 휴식하고 싶은데. 이상 진행하기 전에 휴식 한 번만 할까? 세이브하고 휴식 한번 해보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번에 세이브하고요. 가슴 위로 뼈가 앙상한 사람이 그냥 웅크리 앉아 얼굴 들여다본다. 이건 예전에 봤던 악몽의 연속이다. 내가 네 이름을 어떻게 하니? 애초에 한글이 안 써지는데. 꺼져. 어? 써졌어. 수학합의 어둠의 계이자 흰 갑주를 입은 노인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건 한때의 유의에 지나지 않느니라. 이미 세계는 내 꿈 한가운데 있다. 나 다시 만날 때를 즐거이 기다리라. 그 영혼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주라. 주라? 탕류에 흘러간다. 야, 이 일이나 지새버렸어 나. 싫어. 그냥 갈 거야. 그냥 싸우러 갈 거야. 칭호도 안 주고 말이야. 종자가 사라졌습니다. 울더버린이 다시 낯선 도시의 길거리에 있다. 사각의 광장 한가운데였다. 광장 남쪽엔 거브노블스카 인산인해인 듯한데. 야, 이게 되게 길긴 하다. 가운데로 가봐. 몇 개의 커다란 돌기둥이 줄지어 있고 뭔가 끝에 매달려있는 것 같다. 시체다. 아이고, 그 이미지 나온 거 아니야? 처형된 인간들의 시체가 매달려있다. 가끔씩 새들이 내려와 시체에 살을 쫀다. 종교화랑 비슷하다 주장한 듯 했다. 나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유종할 데미지가 굉장히 좋구나. 다시 보면은 강도 방지 용 나무 격차가 있다. 돈을 취급하는 가게로 보인다. 아, 그래? 아, 이렇게 사는 거야? 고대 동화 110원에 산다 그랬잖아 나한테.
무조건 사야지. 그러면은 곧에 동화 110원에 산다 그랬죠? 그 걔가 내놔. 가진 거 다 내놔. 다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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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하나만 살 것 같아. 왠지 꺼져. 은덕에 의해 전시민 무료 관람 허용. 건물 들어가 어두운 통로를 통과하자 갑자기 큰 소리가 울려 퍼지면 내전졌다. 무기 들고 달아나 넘어졌다. 심판이 패자의 머리에 나무망치 깨부숴 버렸다. 또한 피가 튀었다. 환호성이 들려온다. 이 도시의 목숨을 건 경기가 오락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그러하다. 이루스가 뭔데? 아, 동화가 후스야? 아, 그래? 여긴 그럼 뭔데? 담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문도 이상하게 튼튼해 보였다. 한 노인이 앉아 골무리 썩고 있다. 상반신이 알몸으로 우람한 근육을 드러내고 있었다. 아, 그래. 참가한다. 참가한다. 자네 다음 승자 진출전에 참가할 수 있도록 수속해주지. 아, 그래? 그래, 좋아. 마사지 한번 받아보자. 어, 되게 좋다. 아, 그렇구나. 야, 되게 좋다 저거. 만화만 차면 충분하지. 법사가 있는데 하루에 한 번 만화 채워주는 거네. 느낌표 나중에 보고 싶은데. 느낌표 뭔가 있을 것 같아. 거대한 신전이 있었을 것이다. 흰옷의 인물. 신관들이 황제의 흥행에 간언했기에 박해받고 신전은 불세워졌죠. 의가 있는 사람도 화형때 사라지고 악덕과 관계가 번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을 믿는 게 좋을까요? 눈앞을 흐르는 것은 여신이 살고 있다는 대야 아크피아 같다. 모래톱으로 건너기 위한 다리 등은 없을 탓에 한국 커다란 나룻배가 있다. 나룻배? 타지마. 이동을 왜 믿을 것도 없이. 이거 두 개를 먼저, 세 개네. 세 개를 먼저 보고 그 다음 가야겠네. 맛집이네? 무업자풍의 젊은이들이 시비를 걸고 있었다. 돕는다. 불량부 왜 저렇게 몸 좋냐? 당황스럽게. 자, 일도양난하고 화살 쏘고 다리 걸어 두 마리. 야, 잠깐만, 왜 이렇게 아프냐? 어, 야, 미쳤는데? 아, 막 나오는데 이제? 야, 왜 이렇게 세네? 불량부 주제. 하지만 도와주세요. 그라가도리스. 늠름한 거인이 부하와 여자들을 거느리며 술을 마시고 있다. 건달이 조목같지만 야속같은 분위기 이상한 위험을 품어져 나온다. 두족단 천패권제 부성당 수련. 아, 안 싸우나 본데? 그렇지. 자식. 일로 한번 가보자, 다시.
가운데 상탑의 위용을 자랑한다. 탑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뭐 상탑이 오르기 위한 계단이 세워져 있으며. 나중에 가자, 그럼. 화물이 배로 실려 운반되고 있었다. 적으로 살았던 소기와 같은 생물들 집어넣은 감옥이다. 그 감옥에는 농기 10마리라고 쓰여진 전표가 있다. 제지한다. 사볼까? 꺼져. 나 이미 범죄자야. 죽어. 나한테 돈을 요구할 생각을 하지 마. 맞아, 뒤지는 수가 있으니까. 야, 잠깐만. 그건 좀 아니지 않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 마법 장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 됐어, 죽여 일단. 아, 잠깐만, 이거 뭐 이렇게 됐어, 게임이. 잠깐만, 내가 잘못했어. 야, 잠깐만. 세이브 한 다음이지. 아, 나 왜 이렇게 정신줄 놓고 있냐, 장비. 다시 바꾸고. 이렇게 하고. 보통 가격이랑 적당하게 차이가 뭔데? 보통 가격으로 들어갔는데 적당하게 들어갔어, 나는. 뭔 거지 같은 경우냐? 잡아! 갑에 질렸구요. 잡았구요. 모두 힘내? 귀엽구만. 대신 왜 저렇게 세 보이냐? 팔굽혀펴 좀 봐라. 연전하기 전에 일단은 저 녀석부터 제거하고. 야, 진짜 많다, 퀘스트. 이거는 요정이 강한 이유가 있네. 강하네, 여기가. 그래서 내 돈을 가져가려 그래. 죽었어. 마력 올리는 것도 있구나. 번개 썰다. 다리 걸기. 너막 가는 거 아니냐? 잡았다. 50원. 싸우자. 들어와, 위병들. 전뇌진 부기떨구기 큰일 난것 같은데? 충격받은 게한 명밖에 없어. 하나 잡았고. 그렇지. 야, 만화 오링에서 다 썼다 진짜. 200원 옷감. 나무 상자 먼지가 쌓여있다. 사용되지 않는 것 같다.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근데 왜 저기 포인트가 사라졌냐? 우리 좀더 많지 않았나? 하긴 뭘 자. 난 힐하고 계속 싸울 거야. 시간 아까워. 병사 현인? 현인. 아니야, 너 때려야 돼. 그래야지 그게 되지. 어우, 야. 피했다고? 이건 때려야 돼. 겁이 질렸고, 겁이
검을 질렸고 소리 들렸고 어우 야 이거 좀 아니지 않냐? 야 편의를 왜 이렇게 쎄 죽어 야 구원이라고? 도자기 일단 나 좀 때리자 약간 국금이죠? 야 여기 진짜 헬이긴 한데? 하루 정도 자는 거는 상관없겠지? 뭐 여기 어디야? 아 이게 뭐야? 자고 일어나면 안 되네. 넘어가는 건 나중으로 하고 나루비 한번 타보자. 그러면 당장 이제 할 수 있는 건 투기장 한 번 더 되나 보고 그럼 이렇게 하자. 아 이거 좀 듣고 올걸. 아 잠깐 타는 거 듣고 대화 듣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연전까지 해서 경험치 그냥 쫙 빨아먹고 가고 싶거든요? 느낌상? 모든 퀘스트를 다 할 것이다. 전골 먹는 건 좀 오버한 것 같은데? 연전도 해야 되니까 룰 8연전에서 우승이지. 아 그래? 나지 당연히. 첫 번째 상대인 것 같다. 톰스 대 이방인. 톰스야 잘 가라. 어 제법이다. 어 꺼져. 비빌 걸 비벼. 미란다. 야 잠깐만 이럴 것 같긴 했는데 좀 심하지 않냐? 방어가 안 되는데 철벽이? 안 아파? 아 야 잠깐만 나 죽겠어. 야 나 죽겠어. 8연전 충분히 이길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채식전 다 라시아 대 프레버가 없냐? 야 잠깐만 야 앉았다고? 잠깐만 만화 회복 아이템 있을텐데? 지금 못 끼는 건가? 아이템 좀 바꿔서 올걸. 됐어 그럼 싸워 그냥. 나 조금은 회복시켜줄 줄 알아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3회전 방패 아데스 대 들어갈만한데 데미지? 기사네. 야, 너무 한거 아니야 근데 그건? 저렇게 몇이길래. 야 잠깐 그만해. 어디서 이씨. 이방인 하야바 대 안 들어와. 더럽게 센데 주인공? 미쳤는데? 야 근데 방 가는 적은 좀 아프다. 많이 아프다. 선빵으로 죽지만 않으면 괜찮겠는데. 탄성이 여기까지 온 선수 드물다. 야만인 사상.
연전 치르고 나서 싸우자. 마나 회복하는 아이템 또 없나? 블랙 푸딩. 이게 뭔데? 보세요. 소환 능력이야? 골 때리네 진짜. 레벨도 높아 심지어. 더 웃겨 이게. 소환 능력인 줄 상상도 못했다 진짜로. 아니 저건 지금 쓸 게 아닌데. 아 저거 지금 쓰면 안 되는데. 야 마나 채워줄 게 없네.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서 싸우자. 좋지 갈만하지. 현인 어둠 투영 때려 그냥 현인. 잡았고 그렇지 때려. 그럼 실렸고 26 그렇지 깔끔 연전 30 180 그렇지. 뭐야 대체 뭐냐 저거는. 일도양난 번개다 번개 다리걸기. 야 집어삼켜줬다고? 일도양난을 내가 맞았어. 왜 저렇게 세냐지? 방어나 해라. 와, 야 이거 세다. 아, 야 이거 너무 잘 피하는데? 말도 안 되는데 이건? 이건 좀 아니지. 저 정도라고? 아씨 가봐. 마지막에 그 투사가 더 강한 놈이 나온다. 그렇게 치면은 힘들어지니까 1도 양란은 써야 되고 부딪히는 걸 전제로 해서 이제 현인을 죽이자. 야 위험한데? 현인 현인 야 아 왜 이렇게 못 맞춰? 아까보다 훨씬 고통받았네. 아이템 상급상처약 공격 그렇지 공격해. 컵에 실렸고 어 잘했어. 180원 이거 문제인 것 같은데. 어둠 투영 견고한 자세 명중률 반값 둘 다 됐고 잠깐만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근데 아무리 봐도 전체 회복하는 아이템 없어? 돌, 장, 와이어, 다리 걸기 인조 인간은 괜찮아. 일단 살았어. 또 양단 때리고 무기 떨구기. 야! 잡았어, 일단 잡았어. 혹시 몰라, 이거, 아직. 어차피 난 연전만 하면 돼. 그만해라. 그만해라. 아프다, 그만해라.
안녕하세요. 야, 화염병이나 처먹어. 아, 아프다, 야. 아, 그만 피해. 뭐 그렇게 잘 피해. 반 이상이 폐피되는데?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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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일 수 있어. 아, 잡았고. 야, 진짜 됐다, 이번 거. 현인의 토가. 장군입니다. 신뢰가 나왔어. 마장 다미디우스가 잡아가겠다. 일제히 습격해왔다. 야, 나 도망 못 친다고? 네, 각오하고 있습니다. 졌네. 얜 못 이기나 본데, 그냥. 가버렸. 해리포터 도서관에서 읽는 편 매번 감사합니다 파트예요. 어려운 연주에 계속되니까 아이템 모아두는 편이 좋을 거예요. 아, 그래? 다른 곳에서 먼저 쓰러트려주는 거구나. 좀 진행이 된 다음에 해야 되는 건데 반드시 여기를 들어가긴 해야 되나 보다. 그러면은 일단은 파스타로 회복을 시켜두고 투기장이나 하죠. 도바로 갑니다. 이 정도는 그냥 평타치다. 아, 야, 이거 아니지. 그렇지, 잡아주고요. 3점. 다음. 너도 평타치다. 너도 평타치야. 꺼져. 전사 대 나 상급상체형 먹어주고요. 아, 폭박술 뭐야? 아, 저 개 같은 거. 아, 야, 속도가 약간 맞는데 관련이 돼 있나 보다. 너무 안 맞는다. 나 느려서 그런지. 그렇지, 잡아주고요. 다음 아방스 대 아방스 아데스. 방어력 올리네. 쳐주고 빨리. 야, 아, 너무 안 맞아. 미치겠어. 상급 상처 먹자. 일반 상처 먹을까? 그렇지, 거의 풀풀 잡았죠. 다음 녀석한테 맞춰 죽었었는데. 아, 방금 기술만 안 쓰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좋아. 소비값 적게 잡았고. 방어 올려야겠다, 얘는. 너무 아파서. 견고한 자세. 야, 잠깐만, 잠깐만. 일단 내가 더 올라갔어. 일단 내가 더 올라갔어. 야, 너무 아프다 근데. 이거 맞겠는데 나? 먼저? 상처 한번 매겨보자. 일단 매기고. 철벽까지 쓰는 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나도 싸워야 되니까 일단 연전이 있으니까. 야씨, 미쳤는데. 야, 너무 센 거 아니냐? 답이 없는데? 그렇지. 야, 대박. 진짜 운빨로 이겼다 이거. 개운빨로 이겼다. 절대 못 이길 만한 느낌이었는데 이승만 거두면 된다. 마전사 아이라. 아이라 이 얘가 개구나. 마지막 녀석을 대비해서 골 때리네. 챔피언 엘바쿠스. 야, 되게 세 보인다. 당연히 방 올려야겠다 이거. 일단 올라갔고요. 백이와 중무기 내성 받아 올리기. 그렇지, 뒤져서 너는. 하지만 여기서 투기까지 쓴다면? 나도 투기야. 어, 제법인데. 너무 제법이라서 약을 먹어야겠구만. 제법이구만. 죽어!
새로운 챔피언의 탄생이다. 죽어라. 죽어. 강했다. 인정한다. 원영시합 우승자가 되었습니다. 승리하신 오듀카르 기념품이 수여됩니다. 라야의 투구 지는의 방패 141점. 강주성 흥분을 끌었으니 새로운 챔피언 도바 이름을 거듭 외치며 뒷모습을 배웅합니다. 오케이. 볼까? 야 미쳤네. 그냥 괴물로 만들어버리네. 태양신의 투구. 이거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치유로 하자. 라의 투구 일단 써서 라반을 올려주죠. 어디 다른 데서 좀 제압을 하고 와야 된다고? 나 이제 쉬고 싶은데 많이 잡았는데? 회복이 너무 돼있어서 솔직히 빼기 좀 아쉽긴 한데 천입니다. 잡자 그냥. 잡을 수 있지? 갑이 질렸고. 야, 아 데미지 왜 저런데. 미쳤나봐. 정글 베겨야 되잖아. 아 이건 안된다. 비키니 벤츠의 챔 그러합니다. 아 이렇게 주는구나. 나 음식 없는데 지금. 숯불구이 하나만 줘봐. 얼마나 채워주니? 어 괜찮네. 돈 많이 얻었으니까 좀 사자. 여행자 몸이 몸을 쉬는 듯하다. 원한다면 대금은 이웃수라고 한다. 꺼져. 휴식 따위 하지 않는다. 필드 좀 싸워주면은 줄어든다 그랬잖아. 아 그거잖아 목매단 거. 동전 좀 사. 동전을 다 팔아버릴 것이야.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거 얘 뭐라 그랬지? 그건가요? 아 그 동전 그 걔 공장인가 걔가 막 많이 사주나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 공 그 뭐였지? 걔 높은 사람이 다 사주나요? 동전? 아 괜히 도망갔다. 아씨 병사 나와봐. 현인, 현인 잡아, 빨리 잡아. 야, 22밖에 안 달아? 복마. 어, 잘 썼죠? 솔직히 잘 썼죠? 그렇지. 예쁘게 들어갔다. 아, 야, 근데 그건 좀 아니지. 죽여, 빨리. 죽일 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깔끔. 아 그래요? 아 순서를 바꿔요? 아 그러면은 괜히 많이 샀네. 휴식이나 좀 받아볼까? 아 이거 자고 일어나면 어차피 거기로 보내버릴 거 아니야 나. 야, 빨리 제압 좀 해야겠다. 야, 이거 어떡하냐. 아파서 어떡하냐, 저거. 상처도 별로 없는데, 이제.
과일 푸딩, 해산물 파스타. 됐다. 이 정도 먹자. 연전을 어떻게 치러야지? 시합에 또 참가할 수 있어? 어서 마네? 아, 또 참가가 되는구나. 근데 자면은 이상한 데로 보내줘서 여기서 저기 뚫고 가고 싶어서요. 아, 다음에 다시 올라올 수 있나? 아, 그래도 뭔가 난 더 좀 싸우고 싶은데. 세비템 다 쓰긴 했는데. 마나를 너무 써버렸어. 아, 좀 더 좀 싸우고 싶은데. 집에 좀 더 싸워둬야지 약간 거시게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차피 다른 이벤트 때 잡을 것 같고, 떠나서 좀 내가 이미 회복을 해버려서 이미 회복을 해버려서. 오늘 못 가고 저기도 연전하면 절대 못 이길 것 같은데. 나 아, 한 번만 해볼까? 혹시 모르니까. 아, 왜 또 나와? 아까 잡은 애들은 다른 애들이었나 보다. 자, 어둠 투영. 선인의 힘을 보여줘. 아, 근데 아까워서 마나가 마나를 회복해버렸는데 이제 회복할 게 없어요. 제가 이미 해버려서 그게 아까워서 그래요. 물론 이거 못 읽을 것 같긴 한데 마나가 너무 아까움. 아, 참고. 혹시 전 세이브가 얼마나 돼있지? 이것도 한 건데. 아씨, 아까운데. 마나 채우는 걸 다 먹어버려서. 어디야? 아, 아깝다. 여기서 한 번이라도 싸우면은 100원 이상 주니까 숯불갈비를 하나 사갈 수 있잖아요. 궁수로 바꾸면 되고, 그 법사는 그렇게 되면은 방어력이 딸리긴 하지만.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싸우고 싶은데. 만화를 써서 제압을 할 수 있게끔. 너무 아까워. 근데 소중한 만화를 자고 이러면 어차피 풀이니까. 아, 넘기고 싶지가 않아. 한 번만 더 붙게 해줘. 하루에 한 번밖에 못 쓴다. 아, 웃기지 마. 뭐 줘봐. 진짜 없는 거냐? 난 왜 먹은 거냐, 내 소중한 음식을. 아, 음식이라도 사갈까 그럼? 그래, 공수로 쓴다고 생각하고. 돈이야 많이 벌었으니까. 됐어. 잘 수 있는 데가 파란색으로 뜨네. 자야겠다. 여기 말고 너한테 가서 자야겠어. 하... 나 이거 세 번째 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앉아서 자야 된다고요?
아, 그리고 아까는 그곳으로 가네? 여기는 그곳으로 가고? 저기는 그럼 어디야? 여긴 어디로 가, 그럼? 지불해. 아, 이놈의 꿈좀 그만 꺼라. 네 번째다, 네 번째. 죽음의 손가락 총호인 풀 찾죠? 방어 평타 에이 그만 때려 그만 때리라고 닭고기 정령 소환 미야 정령 레벨업이 안 됐네? 아 그만 나와 50원 주니까 내가 큰맘 먹고 다 싸워준다 감히 몸을 지키고 있어? 감히 몸을 지키고 있어 움직일 수 없게 됐다 죽었고요 50원 좋고요 한번 더, 아, 한번더안 되네. 보물상 찾아냈다. 자물쇠 딸수 있는 애 없잖아요. 열쇠로 열잖아. 고대 문서. 아, 이게 뭐야? 저게 다야? 기어 조각과 자갈이 파묻힌 공동으로 나왔다. 중심에는 천장을 떠받치는 형태의 검은 오블리스크가 서 있다. 검은 오블리스크 토대에서는 보라색으로 빛을 발하고 있었고 틈으로 보이는 내부에 소녀상이 봉인되어 있다. 벌레나 물고기들 같은 게 공중에 날아다니니 딱히 해는 없는 듯하다. 그래? 오. 그렇지. 아, 뭐야? 이거 돌아온 거야, 그냥? 아, 이게 뭐임? 저기서 오는 게 그럼 먼저 온거 같은데? 세이브나 하자. 휴식을 왜 하니? 휴식을 왜 해, 미친놈아? 만화를 대체 얼마나 처먹은 거냐? 만화가 왜 이렇게 많냐? 야, 뭐야, 나 어딨어? 아니, 뭐 하는 거야, 진짜? 아, 내가 자기 전에 세이브. 아, 그랬구나. 만화 45나대. 너무 아까워. 여기 먼저 갈래. 다섯 번째네? 다섯 번째요. 아, 네. 45나드는 만화. 어떡할 거야, 저거. 마법이 몇 번인데, 저거면은. 너무 아까워. 공자가 사라졌습니다. 광대한 공간이 펼쳐져 있다. 겁나 아까운 거. 위부터. 좁은 건 매한가지구나. 등불이 다가온다. 헤엄쳐가 수영해 아 웃기고 있네 또 나왔어? 아 하루 이틀 나와야지 이거 뭐 죽여 아 뭐야 저건 또아또 시시한 거 내는구만 말다 썼네 벌써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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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 군주였어? 좋았고요.
그렇지 그렇지. 48 20번 죽음의 손가락 도움 배설물 그래? 못 건너가? 말 다 썼는데 못 건너가면 어쩌라고 나한테. 죽음의 손가락 뭔데? 즉사요? 어 저거 뭐 회피 그런 것도 안 쓰였는데? 푸넷이다 잡아. 아 야 야 푸넷은 안 돼. 그렇지 그렇지. 20원 어 좋네요. 과일 어 좋구요. 과일 좋구요. 마땅히 뭐 없다. 가져갈 거 살 것도 없어 딱히. 퍼지 정도인데? 쟤는 왜 돈을 받는 거야? 한번 전투 난판 할까? 아데스다. 좋아. 죽여. 그렇지. 4대1이요. 어따 대고 4대1인데 세이브. 다른 오벨리스크로 일단 가야되네 그러면은. 여기서 곡괭이로 안되냐 혹시? 안되면 됐고. 뭐야 아 맞다 이거 다시 왜 다시 말 걸면은 아이템 나온다 그랬지? 목재 아 이게 뭐니 고작 이게 뭐니. 아 그만 기어나와 이씨 허구한나 기어나와. 잡아 몸을 분열했다? 분열 너무 열심히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전멸하게 생겼는데요? 겁에 질렸다. 36에 10원 어 괜찮네? 물고기도 주고 잘 줬는데 포인트 또 먹겠는데 이거. 이래도 좀 부족해. 가자. 아 이거 자꾸 초기화 되니까 내가 미치겠네. 야 뭐야. 아 여기가 아닌가? 잠깐만 내려간 건 좋은데. 아, 야, 너무 막 나온다? 야, 아. 또 수영을 하거나 노가다요? 나 잘못 온 것 같아. 아까 그 길이 맞는 건가? 아 이거 게임이 내가 당해봐야 알아. 공포의 게임이야.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 야 잠깐만 이거 너무 심했다 야 씨. 내가 당해봐야지 알아 씨. 동화 배설물 그리고 올라가면은 풀려버리니까 그래요? 돈 내야 건너가요?
돈을 얼마를 내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네. 뭘 내라 그러는 건지. 한번 가보자. 아, 잠깐만. 아, 여기 이거구나. 이거냐? 아, 이렇게 가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 일단 잡아볼라. 아, 일단 건너갔으니까 만족합니다. 아, 왜 이렇게 튼튼해, 이씨. 그렇지. 필요한 거다 빨아먹고, 생고기 입수. 얘까지 잡고, 얘까지 잡고. 야, 그만, 독불에서 좀 그만 써, 이씨. 왜 저렇게 많이 써? 저런 거 가끔 써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저렇게 분산도 더럽게 많이 해. 잡아. 잡아. 여기서 뭔가 좋은 걸 준다면은 인정하겠어. 일섬, 뭐 좋아? 독감 곰팽이? 곰팽이요? 야, 여기서 숯불구이나 먹여. 전골 하나 먹이고. 전골 하나 더 먹이자. 그리고 숯불구이 하나 먹이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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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가자, 가자. 뭔가를 지키는 것 마냥 벽에 벽돌로 쌓이는 벽이 있다. 구멍투성이나 쓸, 좀더 안쪽으로 가자. 벽에 달린 구물 빠져나 새로운 영역에 다다랐다. 주위에는 모든 정육면체에 대해 직육면체의 석지조합이 만들어졌다. 인공 공간이다. 열기나 악취가 섞여 있다. 뭐야, 내가 못 이길 정도 센 거야? 이게 뭔데? 느낌 쎄한데? 아닌데? 좀잘 박히는데? 30. 아, 인공정력 많이 아프다. 너무 아픈 거 아니냐, 근데? 아, 너무 오래 묶여있어, 쟤. 잡았다. 아, 음식 좀 많이 사올 걸. 너무 아꼈어. 아낄 이유가 없었는데. 정황상. 미스릴? 뭐야. 위와 여기에 있다고? 매우 튼튼하니까 못 깼겠죠, 뭐. 일단은 최대한 먹어보고, 먹여보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건데 앞으로 나아간다. 짐승의 낌새 느껴진다. 벽 균열에 거대한 동물이 기어나 먹어치우자 이곳쪽으로 다가왔다. 느낌 쎄하다. 갔더라고. 강타. 죽여! 그렇지. 30원밖에 안 줘? 로프. 120점, 14레벨, 13레벨.
와, 뭐가 이렇게 커? 혹시 됐어 아 진짜 없다 음식 아 가스를 방출한다 검은 건반을 찾아봐 화식조? 데미지 안 들어갔나 보다. 큰일 났다. 아니야, 들어간다, 들어간다. 때려봐. 아, 진짜 안 그래도 안 맞는 애를 갖다가. 야! 전멸이야, 이러면! 세이브 그냥 할 걸. 자주 세우지 말고 세이브나 하고 올 걸. 너무 내가 못 싸워서 거미 같은 거 싸울 필요 사실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쟤는 없었죠 확실하게. 올라가는 거 먼저 보자. 무한일 거라 생각되는 긴 계단을 오르니 커다란 방에 나왔다. 주위에는 기둥이 늘어섰으며 전장은 세밀한 세공이 되어 있다. 개구보가 나란히 늘어서 있으며 동쪽에는 터니 트인 대공동이 있고. 수십 명의 전사들이 튀어나왔다. 뿔 날린 투구의 사람이 지휘관인 듯하다. 사정을 얘기한다. 싸움이 시작되었다. 은갑옷에 가세한다. 흑철소 전사 도와주는 거지? 나만 막 싸우는 거 아니지? 그럼 안 돼? 야 잠깐 위험한데 너무 위험한데 잠깐만 너무 위험한데? 방어해. 아 저렇게 해서 하나 잡는다고? 와 이거 너무 야 이거 아니잖아. 일단은 때리고 치유의 돌 쓰자. 안 맞겠지 운 좋으면 뭐 때려 그냥. 운 좋으면 안 맞겠지 뭐. 죽이면 안 되냐? 그렇지. 정령은 괜찮아. 이걸로 죽이면 돼. 크리 띄워서 죽이면 돼. 그냥 넘기긴 아까워. 레벨링이 너무 안 됐나? 아, 여기까지는 되게 쉬웠는데, 그래도. 약간 걔네가 세긴 했는데. 위를 일단 먼저 처리를 해야 될것 같고. 아, 소비템이 내가 없는 게 그게 제일 크다. 솔직히 소비템 있었으면 어떻게든 됐을 텐데. 그게 없는 게 제일 크네. 내가 아까 그 45만화를 낭비한 게 너무 컸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채워서 또 뭔가 되겠지 하고. 만화 썼으면은 얘네들 쉽게 제압하고 아마 포인트까지 받아갔을 텐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하나를 재워놔야겠어. 그렇지. 투기 올라가고. 이맵 오기 전에 고대 맵부터 다 깨고 오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다행이다.
잡았고 45에 210 미스를 하나. 1썸. 추적을 시도했다. 구원을 받아 너무 감사하다. 동족끼리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왕가에 전해져 내려오는 반지 탓이다. 내가 가질래 그럼. 저희는 편자 일족의 삼촌 쪽 흑철 일족을 자처하면서 싸우게 된 거다. 저희 아버지와 저희 삼촌 형제면서 서로 죽여들더니 너무 추악한 일 아닙니까? 적과 아군의 전력은 오랫동안 대립하고 있었지만 외부의 힘이 더해지면 전황은 변화하죠. 푸른 포인트가 편자소인 빨간 포인트. 그래. 아, 그렇구나. 세이브하고 돌아가서 좀 쳐야 될것 같은데? 잠깐만. 나 방종할 시간이 됐기 때문에. 너무 좀 아쉽게 한다. 아, 왜냐면 이게 시간 제한이 있었으니까 내가 좀 너무 좀 부담되긴 한다, 게임이.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아이템 일단 회복을 좀 해두고 조금만 더 하고 가야겠다. 전골 남았네. 저 녀석 회복시켜줘야겠는데. 숯불구이로. 좋아. 내 생각에 이거 100% 될것 같거든요, 이번에? 나가면은? 나갈 일 있다면은? 힙으로 좀 깨봐. 매우 튼튼한 것 같다. 당연히 안 되겠지? 부서! 매우 튼튼해도 그냥 완력으로 부서! 여기서 잘때 날짜 안 나와요? 아까 나왔는데? 아까 나와가지고 내가 리셋한 거예요. 이게 고대 맵이 아닌가? 아까 나와가지고. 예, 처음에 잘때 나왔어요. 무슨 왕궁역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도끼를 흔들며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다. 곳곳에 편자 전사들이 보초를 서고 있었다. 거두어온 방에서 북서쪽에 있는 위층으로 향하는 계단이 있다. 야, 이거 온천지가 다 그냥. 어우, 얘가. 아, 그래요? 부서. 오른쪽 통로로 간다. 왼쪽으로 간다. 저기 왜점 있잖아. 오, 진해당 건 뭐야? 강철 신발, 마법 열쇠. 마법 열쇠 좋아. 야, 대박이다. 내보내줘 이제. 내보내줘. 내보내줘 나 이제. 나가서 자면은. 나가 자면 날짜가 안 지난다 이거죠? 나가 자죠 뭐 이따가 다음 시간에. 아이고,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아,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다음 이어서 가는 걸로 하고요. 이건 좀 지치네요, 게임이 좀. 재밌긴 한데 지치네요. 약간 내가 이제 원래 이게 약간 그런 게임 좋아하거든요. 스카이림처럼 내가 무슨 캐릭터라도 다 이득 볼수 있는 캐릭터. 얘는 이제 함정이라던가 고대 뭐 이런 걸잘 데려가야지. 근데 얘가 있으니까 좀 대화가 될줄 알았는데 뭐 그런 거 없나 보다. 고대 지식인데. 역사 지식과 지식. 약간 그런 거 좋아하는데, 아, 이렇게 이제 이득 못 보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되게 아쉽네, 게임 하는데. 어쨌든 재밌게 플레이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고, 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뿅!